첼시가 결국에 램파드 감독을 다시 감독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지금 첼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첼시가 램파드를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시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발표를 했다 라고 나오고 있고, 이 임시 감독이라고 하면 램파드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즌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계약직이다. 이 뜻은 램파드 감독이 다음 시즌을 이어가는 감독이 아니라 이번 시즌만 마무리하는 감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겔스만 감독과 엘리케 감독, 이 두 감독이 첼시의 다음 감독으로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지금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이 두 감독들이 다음 여름에 팀을 결정하겠다 이런 의사를 지금 내비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당장 포터 감독을 경질한 상황에서 당장 첼시 입장에서는 데려올 만한 감독이 없는 상태였고, 그렇다고 해서 짤토르라는 이 코치를 임시 감독으로 계속 쓰기에는 사실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램파드 감독을 복귀시켜서 이번 시즌까지만 맡기겠다. 정말 소방수의 역할을 맡긴 건데, 램파드 감독이 워낙에 첼시의 레전드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은 이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제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램파드 감독이 받아들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램파드 감독이 그래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어쨌든 램파드 감독은 내가 이 클럽으로 복귀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었다, 늘 이 팀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무래도 이게 디마테오 때와 사실은 많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도 나오니까 디마테오는 그 당시 임시 감독의 그 역할을 잘해서 조금 더 오래 머물렀지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하고 그 다음 시즌도 감독을 할 수가 있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 나는 디마테오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이번 시즌까지만 임시 감독직을 수행한다 라고 이제 선을 조금 그어놨어요. 물론 이제 이게 램파드 감독이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도 잘하고 리그도 잘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첼시가 램파드 감독으로 다음 시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램파드 감독은 이번 시즌까지만 한다,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첼시 입장에서는 이 램파드 감독이 복귀한다는 거, 그리고 임시 감독으로 이번 시즌까지만 한다는 게 꽤나 좋은 선택지고 첼시 입장에서는 최상의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램파드 감독이 이 첼시의 축구를 어쨌든 이해를 하고 있는 감독이고, 물론 선수들이 많이 추가가 됐지만 램파드 감독이 이끌었던 선수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램파드 감독이 이 팀을 맡았을 때 다른 어떤 감독들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팀을 추스려서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전술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첼시라는 팀에 익숙한 램파드 감독을 데려온다는 건 첼시 입장에서 매우 좋은 선택지다. 첼시 입장에서 리그는 9경기, 챔피언스 리그는 8강전부터 이제 경기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몇 경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램파드라는 감독을 데려온 건 매우 좋은 선택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램파드 감독이 첼시의 임시 감독을 맡으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램파드 감독이 에버튼에서 했던 축구는 에버튼의 상황에 맞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에버튼에서는 3백을 썼는데, 이 3백을 쓸 때 램파드 감독이 했던 인터뷰가 있어요. 에버튼에 처음 부임했을 때 램파드 감독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쉬는 동안 아틀란타의 축구를 많이 참고를 하고 공부를 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뜻은 아틀란타라고 하면 아틀란타가 세리에 무대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매우 이제 적극적인 팀이잖아요. 그렇게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볼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축구, 이 축구가 램파드 감독이 뭐 더비 카운티 시절부터 또 첼시의 감독으로 있을 때 요 기간 동안 추구했던 패턴이고,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만 에버튼에서는 특히 지난 시즌에는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우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는데, 첼시로 돌아온다면 다시 첼시에서는 공격적인 축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나 첼시의 공격 라인에는 램파드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의 공격수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램파드 감독은 일단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활동 반경이 넓은 선수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더비 카운트에서는 와그혼이라는 선수나 아니면 베네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최전방 공격수도 뛸 수 있지만 측면 공격수도 뛸 수가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측면과 중앙을 둘 다 뛸 수 있는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측면으로 빠져나가거나 내려오게 만들고 이때 뒤에 있었던 선수들 혹은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형태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마운트였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거나 뭐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수가 끌려나온다. 그때 이제 뒤에 있었던 마운트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거나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들어온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첼시에는 최전방 9번 공격수는 없고 반대로 약간 9.5번, 제로톱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워낙에 많아진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베르츠, 펠릭스 이런 선수들이 최전방에 위치하고 사실은 9번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오바메양은 이제는 스쿼드에서 거의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첼시를 다시 맡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아마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전술적인 포인트는 제로톱을 활용해서 하베르츠나 펠릭스가 많이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측면에 있는 우드리크나 스털링 이런 선수들이 중앙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오면서 오히려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측면 공격 자원들의 득점력을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포터 감독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포터 감독도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다만 포터 감독이 이 하베르츠나 펠릭스의 제로톱을 사용하면서 측면 공격 자원들에게 득점을 기대를 했는데 무드리, 펠링, 그리고 이제 뭐 제로톱으로 나오는 하베르츠나 뭐 펠릭스 이런 선수들이 득점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만들어내는 공격 찬스 대비 득점력이 너무나 부족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램파드 감독이 돌아왔을 때 어쨌든 지금 이 포터 감독이 추구했던 제로톱, 어쨌든 첼시가 최근 포터 감독과 수엘 감독을 거쳐왔을 때 자주 사용했던 이 제로톱 전략을 아마 그대로 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득점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무드리크나 스털링, 뭐 마두에케 이 측면 자원 쪽에서 터지지 않으면 사실 감독의 역할이 득점력을 선수에게 장착시켜줄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 조금 기대해봐도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이 미드필더 라인의 보강이 좀 됐죠. 특히나 캉테도 돌아왔고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사실은 마운트가 플레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운트를 램파드 감독이 더비 카운티에서 썼던 것처럼 사실은 캉테나 엔소 페란데스가 약간 뒤에서 도와주고 마운트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하베르츠가 내려올 때 침투에 들어가서 직접 득점을 만들어내는 역할 이러한 역할처럼 이 마운트가 사실은 이 투엘 감독과 포터 감독을 거쳐오면서 약간 미드필더 라인 자원보다는 약간 앞쪽에 있는 좌우 측면 공격수로 배치될 때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램파드 감독은 분명히 이 마운트를 좌우 측면보다는 약간 중앙 지역에서 쓰려는 시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램파드 감독이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언급했던 선수가 또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마운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운트가 나에게는 최고의 선수다 이런 평가를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사실 이 마운트가 더비 카운티에서 뛸 때 램파드 감독의 대리입니다. 첼시의 유스였으니까 이 마운트가 성장을 해서 램파드처럼 플레이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해외 언론은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램파드 감독이 그렇게 마운트를 쓰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베르츠나 펠릭스의 제로톱 전략에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득점을 못 만들어낸다면 이때 마운트가 오히려 침투에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캉테가 복귀를 하면서 중원 싸움에 아주 강점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캉테와 엔소 페란데스가 마운트가 올라가도 중원 싸움에 대한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포터 감독 때는 라인을 올리는 건 사실 비슷했어요. 램파드 감독처럼 포터 감독도 라인을 매우 높게 끌어올리는데 역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 역습을 많이 당했다는 뜻은 중원 라인에서 끊어주는 플레이가 매우 부족했어요. 특히나 캉테가 빠져있는 기간이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 캉테가 없을 때 사실은 이 중원 라인에
간격이 약간 벌어지면서 최후방에서 엔소 페란데스가 영입되기 전에는 조르지뉴가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포터 감독은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 때 이 2명의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 혹은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를 투입해서 아예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 중원 라인에서의 공간이 너무나 넓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캉테도 복귀했고 램파드 감독은 이 2명의 선수가 모두 올라가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선호하는 감독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캉테와 엔소 페란데스가 중원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동시에 라인도 끌어올린다면 캉테와 엔소 페란데스의 이 중원 싸움, 역습을 차단하는 역할이 첼시가 그동안 이번 시즌 많은 불안함을 겪었던 역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실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램파드 감독이 몇 경기 안 남은 상황이고 자신의 축구의 색깔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램파드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가 지금 첼시에 갖춰져 있고 그리고 첼시 선수들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램파드 감독이 빠르게 이 팀을 잘 꾸려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거나 마치 디마테오처럼 혹은 투엘처럼 그리고 리그에서는 챔피언스 리그는 어렵겠지만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적을 아마 첼시가 램파드 감독에게 바라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